오늘은 카시오 시계 줄 줄이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영상을 올린 것을 보면 이런 타입인데요.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어요.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을 뾰족한 걸 넣어서 이렇게 딱 빼내고 시계줄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죠. 이 칸을 아예 빼버리고 다시 체결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런 이런 방식의 시계 줄줄이 방법은 제 영상을 예전 영상 찾아보면 있거든요. 오늘은 그걸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또 이번에는 다른 타입의 종류, 다른 타입 종류의 시계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또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. 카시오 시계는 줄줄이는 부분이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. 얘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나 뾰족한 걸로 살짝 체크해주면 쉽게 체크해줍니다. 체크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길이만큼 늘리고 싶으면 밑으로, 줄이고 싶으면 위로 원하는 위치를 정한 다음에 요거를 살짝 체크해주면 되는데 이게 아무데나 다 체크해지는 게 아니에요. 이건 관절 부분이죠. 각 관절 부분 이 부분에 살짝 이 부분에 딱 위치했을 때 눌러줘야지 얘가 딱 체크해지지 이 부분 외에 난 아무리 눌러도 안 돼요. 살짝 왔다 갔다 해보면 딱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 부분을 이렇게 딱 눌러주면 딱 시계줄을 쉽게 줄일 수 있습니다. 이게 이 타입은 장점이란 장점이고 단점이란 단점을 할 수 있는데 이 줄 자체를 이렇게 줄일 수는 없어요. 이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분을 빼버리고 아예 이 칸을 빼서 시계줄 자체를 줄여버리는데 이런 타입은 그렇게 줄일 수는 없어요. 이걸 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시계입니다.